오, 신피님, 카니발이 카페, 그리고 노래방 되는 거 보여드려요? 외국 커플들 딱 이렇게 커피 한 잔 있고 마주 보면은 카페. 게다가 모니터에 노래방 딱 틀어놓고, 걱정 말아요. 그대 딱 하면 노래방. 카페와 노래방 되는 거죠. 맞죠?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마이크 나오고 있어요, 심피디님? 네. 자,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인가요? 11월에 날씨는 좀 쌀쌀한데요.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요즘에 계속 출고되고 있어요. 아마 11월 때는 가장 많은 출고를 이룩할 것 같아요, 심피디님. 좋죠? 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인데 상당히 예뻐요. 외장 쪽에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비반사로 했네요. 반사 필름과 비반사 필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사이즈 스텝 당연한 거고요. 아투원의 큰 자랑은 바로 하이루프죠. 앞쪽에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이기 때문에 스틸 재질보다 훨씬 더 단열 효과, 더불어 안쪽에 도포된 이솔랏 단열재가 있어서 더욱더 차단 효과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많이 나가는데, 오늘의 제목은, 자, 패밀리카로 뭐 카페로도 변신하고 뭐 노래방도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오픈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일렬 쪽은 보시는 것처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나오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코튼 베이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심피디님. 그리고 오, 조수석 쪽에 뭐야, 더싱 미라클 뭐 노래방 기계가 딱 돼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는 보조 모니터 쪽에 지금 현재 바램 노래방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렬에 새들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2열은 되어 있는지 아직 안 보이고 있죠. 일렬만 우선은 디럭스 리무진 되어 있는데, 디럭스 리무진을 하는 이유 늘 설명하지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훨씬 피로감을 덜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미라클 더싱 마이크가 있다면 뭐 조수석 승차자도 보조 모니터가 있으니까 나름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냉온 커블더가 딱 장착이 되어 있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장착되는 냉온 커블더와 동일한 부품으로 일렬에 두 개, 그리고 후석에 두 개가 있는데, 후석 쪽에서 뭔가 또 카페라는 분위기, 노래방 분위기도 한번 연출해야 돼요, 심피디님. 그리고 핸들은 순정,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로 되어 있고, 상부에는 체크 브라운 라인 매트가 되게 깔끔하네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려요, 그죠? 네. 자, 1열 쪽에 이렇게 보여드렸고, 중요한 건 2열에 있죠. 2열 쪽도 비춥니다. 늘 뭐 비슷한 영상이지만 아투원에서는 출고되는 차량 사실만 보여드립니다.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평탄화 되어 있어요. 새들 브라운과 너무 잘 어울리는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2열, 그리고 통로석 뒤쪽도 한번 천천히 비춰주시죠.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청결 유지 너무너무 간편하죠. 아니야, 제가 올라가야 돼. 몸을 받쳐야 돼. 신발, 비싼 신발 사이즈에 밟고 올라가서 앞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보기, 제 키가 173이고 이 정도로 여유 공간이 있어요. 운전석에 승차를 하고 후석에 공간이, 굳이 뭐 안으로 들여서 밀고 뭐 뒤로 밀고 뭐 굳이 하는 거 아투원에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 순정 시트가 좋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살짝 뭔가를 가미를 했어요. 뭐를? 한 레바로 전후 이동 부드럽다, 그리고 좌우 이동, 좌우 이동이 되는 뭔가를 개발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또 가미된 게 뭐가 있죠? 회전 시트가 있죠. 제가 뒤보기도 해야 됩니다. 회전 시트를 딱 했을 때 우리가 뒤보기 또는 마주보기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마주보기 상태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또는 실제 마실 거예요, 심피디님. 목말라. 아, 온장으로 해놨구나. 온에다 해놓으니까 다 이렇게 뜨겁게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커피 차 한잔 하면은 뭐가 되죠? 카페가 되죠, 맞죠, 심피디님? 네. 자, 그리고 방금 설명한 미라클 덜싱 블루투스 마이크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건 제 겁니다. 네,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는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서로 딱 앉아가지고 앞쪽에 지금 현재 뭐 노래 뭐냐 이게 바람인가? 아, 남자 키 초혼 장윤정 딱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목소리 잠깐 키워볼게요. 아, 제가 노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트원의 29인치 모니터는 블루투스 송출이 된다고 했죠, 심피디님? 그 얘기는 뭐냐면 방금 들려드린 대로 전체 스피커로 이렇게 대형 화면에 있는 노래방 기계가 전체 스피커로 나오죠. 그 상태에서 블루투스 마이크하고 스피커만 있으면은 끝장납니다. 왜냐? 유튜브 안에는 정말이지 태진, 뭐 금영, 뭐 노래방, 심지어 MR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세상이죠. 즉 블루투스 마이크 스피커만 있으면 장거리 운전할 때 굳이 노래방 안 가도 되고요. 카페 안 가도 됩니다. 카니발이 이 정도면 제목에 써도 되겠죠. 네. 카페로 변신, 노래방으로 변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시트를 하면 장거리 갈 때는 뭐 의전시도 크게 필요가 없어요. 3열에 앉아서 2열에 발 딱 올려놓고 등판이 이렇게 각도 조절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와 너무 편타. 이 상태에서 안전벨트 메고 장거리 가면은 발 쭉 펴고 뭐 노래 한 곡 한다고 뭐 법에 걸리는 거 아니죠, 심피디님? 예, 졸리고 하는 막 장거리 가다 보면 졸리지 않습니까? 졸릴 때는 이 노래방 약이고 또 골프 치고 올 때 뒤에서 다 자지 않습니까? 한 곡씩 하면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자, 상부 쪽 전체 비춰질라나요, 심피디님? 아무리 봐도 보면 볼수록 저는 보면 볼수록 예뻐요. 예, 물론 예쁘면 뭐예요? 잡소리 나면 꽝이죠. 아트원은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되어 있어서 잡소리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이 노래방 할 때 또 나름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하지만 야간 운전이라든가 방 운전에 방해가 되면 안 되죠, 맞죠, 심피디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보이는 곳에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제? 여름철에. 자, 이런 식으로 아트원에서는 하이루프 이제는 예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형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 안 난다는 사실 한번 더 말씀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모니터도 잠깐 설명해야 돼요. 왜?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자, 하이리무진에 보면은 이렇게 뭐 하이루프 높은 개방감도 중요하지만 이 29인치 대형 모니터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톤에서는 인산철 보조 배터리 30A가 그 어딘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2시간, 3시간 동안은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웰컴등도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스피커로, 즉 시동을 걸었을 때 운행시에는 전체 스피커로 블루투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노래 틀어가지고 블루투스 마이크 딱 하나만 있으면 정말 끝장나요. 내가 좋아해서 그런가? 노래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사실 기본 튜닝, 회전시트, 뭐 유튜브 바닥 이 정도로만 했죠, 심피디님? 네. 이렇게 해도 바로 카페로 변신한다. 더군다나 냉온 커블더가 있기 때문에 진짜 카페 같아요. 맞죠? 아, 정차시에도 저만 마셔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의 회전시트 그리고 3열까지 착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4열 쪽에, 즉 후속 쪽에서도 뭔가 설명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카니발이 카페도 되고 노래방도 될 수 있다. 그리고 튜닝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6,700인가 이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심피디님, 맞죠? 뭐 회전시트 정도. 자, 후속 쪽에도 설명 이어나가야 되죠. 상부 쪽에 이중구조 현이콘 블라인드가 있는데 현재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 시커트는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정도로가 가리죠. 가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이중구제 허니콘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 그리고 차단시에는 완벽 차단, 그리고 하나 더 캠핑 등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짐을 싣고 내릴 때 뭐 불리할 거 없죠. 유리하죠. 예, 커튼 쪽 살펴봤고, 좀 이렇게 옷걸이도 한번 비춰주시죠. 요즘에 옷걸이 많이 해요. 아트원 로고가 새겨졌는데 원목 옷걸이고 나름 오 예쁜데. 예, 물론 옷걸이의 사용 용도는 옷을 거는 거죠. 예, 캠핑 시에는 뭐 수건도 걸지만. 자, 앞쪽에 상부 쪽 비춰주시죠. 현재 노래방 뭐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어지죠. 뭐 걱정 말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원하시는 거 블루투스 마이크 스피커만 있으면 끝장납니다.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4열의 싱킹 공간 위에 3D 매트가 딱 깔려 있네요, 맞죠, 심피디님?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된, 말 그대로 2, 2, 2, 3 9인승 순정 시트, 그리고 2열 시트가 회전되니까 카페, 그리고 냉온 커블드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역시 카페, 그죠? 노래방 블루투스 마이크 있으니까 노래방, 차 안에서 신나게 부를 수가 있죠. 물론 운전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가성비
있고 나름 실용성 있는 차를 권장을 합니다. 뭐 호화스럽고 뭐 럭셔리하고 뭐 하는 것은 9천 뭐 1억도 넘어간다죠 아마 심피디님. 요즘 같은 불황에는 이렇게 패밀리카 가족들이 정말이지 장거리 여행 혹은 정차 시에도 카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있다는 사실. 더불어 아톤에서는 선주문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11월이 가장 많은 대수 출고될 것 같다는 뭐 제 바람이죠 심피디님. 자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온다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피디님. 네. 맞죠. 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이렇게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꼭 참조하고 구매 결정 내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피디님. 날씨는 추워지지만 또 나름 훈훈한 이야기거리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